네, 출퇴근 시간마다 전쟁터가 되는 곳, 바로 지하철이죠. 승객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열차 안에 의자를 없애자는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김민환 기자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열차 안. 머리만 보일 정도로 승객들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열차에서 빠져나와 응급처치를 받기도 합니다. 밀려 넘어지면서 그 앉아있는 분들 위해 제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고질적인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기야 열차 안 의자를 없애는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노약자석을 제외한 일반 의자를 떼어내 설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겠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혼잡률이 각각 193%, 164%로 높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에 우선 적용됩니다. 각각 10개 칸, 8개 칸으로 운영되는 4호선, 7호선 열차 한 편당 2개 칸이 대상입니다. 7인석 의자 6개를 떼어내면 약 13제곱미터가 확보돼 혼잡률이 150%대까지 내려간다는 계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의자를 없애면은 앉아있는 사람이랑 서있는 사람이랑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까. 빈 공간에 의자가 없는데 싹 다 몰리게 되면은 자칫하면 좀 또 위험하지 않을까.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 운행하는 열차의 의자를 없애고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